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자, 오늘 또 들고 온 영상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또 하나의 재밌는 콘텐츠죠. 방탄소년단의 이상형 월드컵. 자, 오늘 준비한 이상형 월드컵은요, 바로 윤기요, 슈가형의 이상형 월드컵을 들고 왔고요. 방법은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슈가형의 개인 사진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예요. 가장 최애 사진을 뽑는 거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물어보시던데, 아래에 제가 영상 사용 설명란에 적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들도 직접 자신의 최애 탄이들의 사진을 뽑아서 선정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6강 사진인데요. 16 창원 슛. 청자켓 슛. 자, 보이시죠? 자, 제 마음은 청자켓이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방금 첫 번째 사진 우연찮게 청자켓 슛을 했는데, 굉장히 어차피 저거 할 거였어요. 자,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와, 이건 이거 하겠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민윤지? 야, 잠시만요. 불타오르네 슛. 톡 싫어 슛.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 윤기 형이 굉장히 뭐 방송에서 막 그러잖아요, 다들 뭐아 되게 차가워 보인다, 뭐아 슈가 너무 냉정해 보인다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엄청 귀엽지 않습니까? 토끼 싫어. 왜 이러는 걸까요? 와, 요 퍼펙트 맨슈, 어거스티 디 슈.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어거스트 디쉽은, 우리 윤기 형의 그 잘생긴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퍼펙트 맨십 보이시죠? 약간 G드래곤의 느낌도 있으면서, 우리 윤기 형의 그 잘생긴 얼굴. 뒤에 호석이 보이네요. 3초 출연했죠? 퍼펙트 맨십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사진 같아요. 윤기 형은 이 밝은색 계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아시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 밝은색 머리가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제가 만약에 윤경질 이 민트색을 하잖아요, 저는 민트 초코가 돼요. 왜냐면 저는 까마니까요. 윤경은 너무 귀엽죠? 이 가운숲. 여기가 만약에 이 티셔츠가 없었으면 좀더 마음에 들것 하지만, 그래도 방송용을 위해서, V라이브를 위해서 이 안에 티셔츠를 입으셨네요. 마이크 드랍숲이죠. 개인적으로 이 마이크 드랍 노래 들었을 때, 이 영상을 봤었을 때, 다 마음에 들었지만, 진짜 윤경이 진짜 참잘 어울렸던 노래이자 뮤비인 것 같았어요. 윤기 형이 진짜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 막 드랍슈 하겠습니다. 다음. 근데 저는 뭔가, 윤기 형 사진이 좀, 16강 사진들이 좀 뭔가 아쉽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얼굴, 이 아니냐고? 잘생긴 얼굴 왜 자꾸 가리시죠? 너무 아쉬운데요? 피땀 뮤비 슈비죠? 근데 잘생기셨어요, 진짜. 방탄은 못생긴 사람이 없죠. 개인적으로 저는 윤기 형의 이 눈빛이 좋아하고요. 윤기 형 얼굴이 항상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이 잘생긴 얼굴을 자꾸 사진에서 가리시네. 런슈, 라이더슈. 장난 아니죠?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자꾸 윤기 형은 얼굴 가린 사진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아쉽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건 뭐라 했어? 베이비? 윤신도 이거 멋있다. 와, 윤경 이거 너무 멋있죠? 그냥 너무 멋있어서 할 말이 없네요. 런슈프 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목도리 슈프 대 롤렉스 슈프. 이거는 데뷔 거의 초창기 때 같죠? 데뷔 초창기 때 같은데, 슈팅 보이. 이것도 약간 뿌잉뿌잉 하죠? 윤기 형이 굉장히 애교가 이렇게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팬들에 대한 애교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근데 롤렉스 슈브는 지금 시계, 롤렉스 시계 봐서 그렇죠? 노래 가사 중에 시계 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롤렉스 슈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건 얼굴에 보이진 않지만,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오빠가 늦었네? 기다려, 금방 갈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롤렉스 쉽 하겠습니다. 아, 16금 이렇게 빨리 끝나단 말이야? 아, 그럼 자, 잠깐만. 롤렉스 쉽 대 막드라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이트는 굉장히 알파고 같은 채널이라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막드라슈 하겠습니다. 요 표정을 보세요. 굉장히 선한 표정이죠? 굉장히 예의 바른 사진이죠? 감사 인사를 하는 사진. 아, 이거는 귀여움인가? 아니면 이 섹시함인가? 이 노려보는 이 눈빛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근데 저는 귀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윤기영의 이 귀여운 모습을 숙소에서는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겠습니다. 토끼 시렁. 이거 너무 역대급인데? 근데 윤기영은 진짜 제가 이걸 사진 봤을 때 느낀 건데 참 여장이 잘 어울린다. 참 설레게 하는 사진이네요. 웬만한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성분보다 이쁜 것 같아요. 표정 봐요. 약간 자신이 이미 여자인 거를 느끼고 있죠.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표정에서 나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야, 천재캐쉽도 너무 잘생겼다. 윤경이 이 밝은 머리가 너무 부러운데 저는 윤지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뮤직비디오에 찍힌 사진도 좋지만 이렇게 팬들이 찍어주신 분, 이런 게 거의 실사잖아요. 포토샵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듯한 정말 실제 사진들의 그런 느낌이 나는 사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퍼펙트맨 슈브를 하고 싶습니다. 슈브.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토끼 싫어 슈브 아니면 민윤지가 우승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캐릭터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윤기영이 이렇게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탐이 나네요. 아,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아, 여기서 고민이 되네. 솔직히 민윤지를 하고 싶은데 이 퍼펙트 맨슈브의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난 저희 또 탄이들의 또 장점이 뭐예요? 무쌍의 또 대명사들만 있잖아. 근데 진짜 참 무쌍인데도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고 크다는 거는 그건 정말 하늘에 내린 참 축복이 아닌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무쌍인데 보이시죠? 저도 무쌍이에요. 네. 좋아? 좋으냐고. 그래서 아, 고민 진짜 너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민윤지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역대급인 것 같아. 자, 결승전이죠. 민윤주 대 힝 토끼 싫어 슉. 자, 이거는 솔직히 둘 다 진짜 너무 가져가고 싶은데 한 판 더 해서 두 개 다 제가 뽑고 싶은데 저는 이거 그냥 민윤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윤기영의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근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고양이 숍도 있고 뭐 초코 숍도 있고 초코 와이리 섹시하노 미쳐버리겠네 사랑한대 런슈 민트머리. 아, 민트머리 근데 진짜 이쁘긴 해요. 근데 보면은요 여기 민윤지 엄청 많아요. 윤지 언니 사랑해요. 윤지야 사랑해 짱 귀여워. 민윤지 그냥 윤지가 짱이야. 자, 혹시 윤지 민윤지가 갑인 것 같아요. 여기 댓글 하나 남겨드려야죠. 민지 윤기 형 너무 이뻐요. 사랑해요 형. 근데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아, 다른 사진들도 자 랭킹 이거 저장하고 랭킹을 한번 볼까요? 랭킹.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아, 민윤지 역시 독보적 1위죠. 이건 무조건 1위일 것 같았어. 석진형도 참남이 1위인 것 같은데 윤기영 민윤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등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눈물슈, 흑발슈, 셔츠슈, 롤렉스슈, 아 시그슈도 진짜 이쁘다. 입 동결슈. 제가 봤을 때는 민윤지가 역대급인 걸로. 우승 비율이 미쳤죠? 20%예요 약. 승리의 수 70%.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오케이 자 어떻게 오늘 윤기영의 이상형 월드컵 재밌게 보셨나요? 자 저의 우승은 민윤지였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도 민윤지를 뽑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린 이 16장의 사진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랜덤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한 번씩 해보셔서 민윤지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